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아, 강연하면 되는 거죠? 네네. 아, 네. 뭐 오늘 강연이 아주 짧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우리 자매님은 이제 싱글이시, 아직 네. 결혼 안 하셨으니까 남자들이 되게 결국 싫어하고 관계가 깨지는 여성상이 있거든요. 네. 남자는 어떤 여성을 좀 싫어하고 어떤 여성상하고 결국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여자. 잔소리하는 여자. 한 번에 맞춰버리네. 그래요? 정말요? 본인의 특징을 얘기하면 돼요. 자, 자,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과 관계가 거의 깨진대요. 맞는 말인데도.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들 모임을 주로 많이 하니까 네. 왜 이렇게 남편한테 네. 애들한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여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맞아. 자기는 네. 성격 자체가 맞아.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맞아. 네.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언어학에선 잔소리라고 한대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 틀린 말은 헛소리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이죠. 네 말이 맞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인간 구원의 완성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분이시니까 그래서 전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할 때 현혹돼서 결혼하면 안 된다. 남자들은 너무 현혹이 잘 돼요. 네.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좋은지 자기의 돕는 배필인지 대부분 몰라요. 모르죠. 누구만 소개해달라고 그러죠? 예쁜 여자. 그렇죠. 예. 야, 나 좀, 그 좀 얼굴에 좀 질서 지킨 분으로 해줘. 나 지금 무질서한 자매님 싫어한다. 나 이거 좀. 학력? 그 의미 없어요. 엄청 예쁘잖아요? 한글 몰라도 돼요. 그냥 오빠가 가르쳐 주면 된다고.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뭐 성품 이런 거 보지도 않아. 뭐 성품 좋아요. 예, 뭐 남자는 이성이 예쁘다고 느끼면 뇌하 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온대요. 네. 그때는 엄청 말을 좋게 한대요. 자기야 힘들지. 요즘 많이 힘들지. 결혼하면 진짜 다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 나 힘들어요. 힘들지. 활동 그만둬.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 저 새롭게 와서 나가고 있는데 좀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세 개나 따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야 힘들지. 딱 그만둬. 결혼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결혼하면 계속 그럴까요? 보통 변할까요? 변하죠. 근데 사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오빠는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그렇죠. 이제 도파민이 안 나와. 도파민이 안 나오는 남자는 원래 자기의 언어로 돌아간대요. 그것을 언어학에선 모국어라고 해요. 원래 자기 나라 말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떨어지고 모국어가 안 좋으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면 창조하는 근본의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서럽게 하소서. 그러면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들거든 지금. 지금 너 진짜 새롭게 해서 계속해 진짜 너 저 그만두면 나랑 그만두는 거야 진짜. 그럼 뭐 너 때문에 감독님은 더 힘들어 그냥. 내가 사귀어봤잖아. 정신 바짝 차려 진짜. 지금 계속 새로워야 돼 지금. 그럼 이제 점점 객관적이 되고. 전엔 되게 주관적이었던 사람이 야 오빠 객관적이야 진짜.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야 지금. 지금 사회활동 바짝바짝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관계가 창조되죠.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께 모국어 좋은 남자에게 배팅하시라고 추천해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은 모국어 좋은 사람, 남자는 누구에게 배팅하면 좋을까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죽었다 깨도 예쁜 여자. 살아서도 부활해서도 예쁜 여자. 너무나 안타깝네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건 동의합니다. 네. 제 의견은 마음이. 말을 예쁘게 하는 장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해보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이게 뭔가 암인가 이게 뭐 드디어 헤어지자는 건가 그때 사실 남자들이 마음이 50살 100살이 돼도 원하는 게 뭐냐면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특별히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그때 어떻게 하면 놀라면 된대요. 아. 놀라주면 저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맞아 맞아. 자기 아무나 이렇게 오빠 대박. 아 진짜 대박. 뭐 목사님이라면 아 목사님 진짜 나 너무 나 아 정말 너무 은혜됐어요. 예.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남자들이 뭐 아이 뭐 그냥 뭐 그 별것도 아니야. 그냥 뭐 아이 뭐 그런 거 뭐 쑥스럽게 하지 마. 예.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죠 만족감 엄청 좋다. 맞아. 전 그래서 그게 예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놀라는 거.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다. 보통 직장 다니시면 예. 어머 대박. 두 번째 대사는 마음의 빛을 창조하는 대사를 쳐볼게요. 나도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아요. 아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언어로 창조를 해야 되는데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안 됐어 내가. 자기야 내 성격 알지? 오빠 내 성격 알지? 진짜 맞아, 맞아. 오빠 나랑 살아보니까 내 성격이지 아니잖아.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잖아. 나 성격 자체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오빠는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돼 오빠. 그냥 내가 결혼하고 오빠는 계속 잘 되고 있어. 진짜. 항상 나 계속 새벽기도 하잖아 오빠. 맞아. 그러면 정말 이제 야 이거 뭐 아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나 봤더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더라고요. 그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나도 그 언어를 못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언어가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창조되는 그 언어가. 그러니까 나도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길들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저는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지나가시는데 혈루병을 앓는 여성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말하죠. 누가 지금 내 옷자락을 만졌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근데 그것은 그 여인의 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처럼 그 절박한 마음으로 터치하면 사실 그분의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만약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유전받거나 상속받지 못했다면 신앙의 언어로 다시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또 좋은 언어가 있는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정말 발품을 팔고 기도하면서 잘 찾아서 또 그 공동체에 합류해서 그 좋은 언어를 또 상속받고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의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자, 오늘 김창옥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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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전에는 뭐 강연하면서 지냅니다 이랬는데 네. 지금 코로나가 와서 네. 지금 강의가 없어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주도에 계시다고? 네, 제주도에 한 달에 일주일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그 누가 전해주던데 그 김창옥 강사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수소가 네. CBS의 오프라 윈프리 쇼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예. 사실은 그때부터 기독교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고 네. 뭔가 뭐 종갓집 그런 네네. 방송 같은 네네네. 뭐 그런 방송이어서 네. 사실은 처음에 뭐 이렇게 섭외 전화 왔을 때 예. 엄청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프로죠 저희. 아 그러세요. 네. 예.
저희도 사실 강사님 영상을 많이 즐겨 보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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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뵀던 분이라서 굉장히 친근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또 강사님께서 이렇게 명 강사가 되셨는지 좀 살아온 인생 이야기 간증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그 소통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그 우리 강사님은 어릴 적에 아버님과 좀 소통이 잘 이루어졌었나요? 아버지는 블랙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 왜요? 저희 아버지가 예. 그 청각 장애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불통을 오래 경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 아버지한테 맞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귀가 안 들리시면서 어떤 정서적 관계를 못 가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없이 그냥 그 동굴로 떨어지는 거죠. 아. 어디에 닿는 것도 없이. 예. 근데 이제 어렸을 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간섭하는 어른이 없으니까. 아. 그러다가 좀 나이가 먹고 뭔가 어른이 필요할 때쯤에 대해서는 네. 이게 좀 허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어떤 결핍이 좀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예.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럼 어린 시절에 아버지 하면 어떤 기억이 좀 떠오르세요? 아버지 되게 이렇게 몸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셨는데 네. 그냥 그런 인물이 그냥 마치 TV에 나오듯이 예. 그냥 집에 있는데 예. 나하고는 아무 이것도 없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노동일 하셨는데 그 노동일 가방을 갖고 이렇게 골목으로 오시면 예. 보통이면 막 아빠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예. 얼른 이렇게 뒤로 숨고 친구한테 야 우리 아빠 가면 다 얘기해 줘. 아 정말요? 예, 그러는. 그러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 노름도 좋아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그림 하셨죠. 그림? 네, 그림. 그림을 많이 하셔가지고. 청소년생 그림. 네, 예. 또 그림 맞는데. 네. 아버지 또 그림 하시고, 예. 또 이제 사회 환원 하시고. 아, 기부. 네. 지역사회 항상. 전재산 기부요? 네. 지역사회 항상 생각하시고. 또 엄마하고 또 UFC 하시고. 엄마 파트라시 되시고 또. 그런 거를 계속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께서도 불만이 많으셨겠네요. 왜냐면 귀가 들려도 그 타짜라는 분들이 사람을 속여 먹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들을 거예요. 그럼요. 쑥닥쑥닥해도. 그러니까 이제 엄청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아니, 그러다가 교회라는 곳에는 또 어떻게 발을 들여놓게 되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네. 이렇게 전도를 한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친구 부탁은 약간 좀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예.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예. 처음 갔는데 그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교회 갔는데 이제 그 자매님들이 이제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천국에 온 느낌. 그렇죠. 자매님들이 다 전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야, 진짜 내가 이런 데를 두고 왜 방황했을까. 난 진짜 교회 스타일이다. 아. 또 그때 막 크리스마스 때 문화계 밤 같은 거. 그때 눈이 많이 맞잖아요. 네. 그때 또 뭐 시골 교회니까 막 그 저기 이불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다리 추우니까 넣고 이렇게 전기 게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한 6개월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또 6개월 다니니까 또 자매님 유통 기간이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뭐 나의 영혼의 자매님이 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 설교는 또 못 알아듣겠고 또 장로님 기도는 패턴이 뻔하게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 교회는 나랑 안 맞는다 그러고 이제 안 다녔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지구 종말론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예. 그래서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막 네네. 이런 그래서 또 종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면 뭐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마침 본방학하고 부흥회가 딱 겹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갔는데 부흥 강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처음으로 예. 그 말씀하시는 게 들린다는 첫 느낌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헌금에 대한 기도였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헌금하기 싫고 예. 헌금 관심 없고 네네, 그럴 때 정말 들으러 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꾸 헌금해서 돈 거들라고 예. 하네. 막 이런 예. 어린 마음에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아 이거 뻔하지 이거 돈 거들라고 뭐, 예. 뭐 바구리 돌리고 막, 막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고대의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보물 같은 거를 예. 이제 은행이 없어서 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땅에 묻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려서 은행이 어린아이가 없었으니까 예. 저는 추석 같은 때 돈이 들어오면 예. 장판을 열어서 장판 밑에다 넣어놨거든요. 예전에 그랬죠. 예.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하고 딱 했는데 뭘 발견해서 열어보니 보물이요. 보물이다. 그때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보물을 발견하고 뭘 했을 것 같냐. 주변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겠죠. 누가 본 사람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얼른 도로 묻는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집으로 가서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근데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는 건축 헌금해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헌금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이게 하나님의 삶의 이치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설교를 다 듣고 네. 저녁에 이제 특별 기도회 할 때 막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회개가 나와요. 자기가 지었던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네네. 사람이 죽기 전에 뭐 파노라마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네네. 그게 막 착착착착착 스치고 가더라고요. 예. 기도할지도 모르는 뭐 신앙이 없는 아이인데. 예. 제가 우리 흔히 표현하는 게 은혜 받은 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던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약간 신앙의 그런 경험을 한 남자애들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마침 교회를 재건축을 하려고. 기존에 있는 예배당을 허물었는데 지역사회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민원을 넣어서 예배당을 못 짓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포크레인 갖다 놓고 공사비는 들어가고 예배당은 못 지으니까 이제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그 남자애들 다섯 명이서 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네. 저희가 1년 365일 5년을 기도했어요. 고등학생 때요? 네. 이야, 고등학생들이? 네, 고등학생 애들이. 아 교회 무슨 장로님들이 아니고 와.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전 고등학교 1학년 또 형은 고3 어머 이제 그 아이들 남자애들 다섯 명이서 매일 이제 교회에서 어머나 기도하고 이제 어른이 인도하지 않고 그냥 저희끼리 브랜드끼리 와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하면서 어머나 뭐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 인도자가 기도하자 우리가 사랑도 하고 막 어머나 아버지 하면서 이제 어머나.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5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부흥회를 하네요. 네 매일매일 참.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 거리에 찬양 집회 나가고 그리고 사형리로 전도하고 그때가 이제 아주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강연에 되게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건 사실은 그 구시 기도예요. 아, 그 이름이 구시 기도였어요. 네, 왜냐면 9시에 기도했으니까. 구시 기도회? 네. 원래 성경에서 베드로가 제 구시에 뭐 매일 기도했다라는. 근데 이제 그 구시는 이제 성경 그 이스라엘의 시간대니까 저희하고 다르지만 다르죠, 예. 이제 이게 발음이 똑같으니까 저희도 이제 구시 기도, 구시 기도 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 다섯 명이서 이제 그런 그렇게 독특하게 공동체를 보낸 것 같아요. 저 지금 살면서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9시에 모여서 5년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네. 저 처음 들어본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학생들이 막 울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했어요. 주로 제가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네. 아 내가 막 신앙이 있어서 막 울었다기보다 네. 사람이 눈물이라는 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의 수증기가 그렇죠, 그렇죠. 따뜻한 햇빛을 만나서 그때 이제 비가 되어 내리는 게 눈물이래요. 아,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어느 시인이 말했거든요. 김창옥이라는 시인. 그게 아마 이제 엄마 아빠가 사이가 그렇고, 네. 저는 그 집안에서 자라고, 이제 저는 이제 겁도 많고, 네. 좀 이렇게 감수성도 있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어떤 슬픔의 수증기가 예. 엄청 많이 형성됐는데 네.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따뜻한 맞지. 햇빛과 그리고 예. 이제 따뜻한 공동체 예. 이제 거기에서 막 그게 눈물이 되어서 내린 것 같아요. 예.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강사님 이렇게 뭐 5년 동안 매일 구시기도 하시면서 네. 그때 사실 뭐 꿈, 비전 네. 막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기도하신 근데 이제 거예요? 그때는 보통 이제 보면 흔히 은혜 받으면 네. 다 선교사가 되겠다, 맞아요, 다 맞아요. 목사님이 되겠다, 예, 다 이러잖아요. 이제 예. 그 친구들이 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목사님이 되겠다, 예. 선교사가 되겠다. 예. 그리고 또 저는 그때 영화 미션을 보고 예. 이제 그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죠. 아, 영화 미션 그렇죠. 네. 그 오보에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으면서 그렇죠. 넬라 판타지 그런 것들 예. 그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아, 그때 그 아름다운 음악 사실 제주도에서 자랐는데도 아름답다고 잘 못 느꼈는데 예. 그 음악을 듣고 그렇죠. 아름답다는 걸 처음 느낀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터 액트를 보고 예. 야, 이렇게 어두운 공동체가 예. 어떤 한 사람이 음악을 갖고 와서 예.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 꿈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계속 이제 신앙을 키워나가신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으면서 네. 난 선교사가 되고 예. 막 뭐 이렇게 하겠다 이랬지만 네. 또 이렇게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학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어렸을 적에 내가 비전을 받은 거고 네. 나는 나이가 먹고 네. 또 현실이라는 것에 해야죠. 또 예.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대학 시험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예. 또 이제 또 전문대를 또 재수해서 또 예. 떨어지고 그때 이제 엄마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예. 이제 막내 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다른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 이제 우리 애가 떨어졌다. 예. 근데 뭐 서울대를 떨어진 게 아니라 예. 제가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보고 멍청이라고 안 하고 똥멍청이라고 멍청이 세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까 집사님? 예, 예, 그래서 예,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 네네. 저 똥멍청이 같은 놈들이었는데 제가 그걸 집에 가다가 들은 거죠. 어머니가 이제 다른 아유. 친구 엄마들한테 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뭐 연세대도 가고 이제 보통 이제 엄마 친구들 뭐 이렇게 네네. 다 비슷하게 나이 먹고 네네. 근데 이제 거기는 연대 가고 홍대 가고 그랬는데 네. 전 이제 똥멍청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예. 또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게 막 열심히 하다가 예. 또 이렇게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또 교회 갔는데 이상한 자존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친구는 대학부로 가고 맞아요. 근데 저는 대학부로 가야 되는데 네네네. 대학생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럼 전 청년부로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옛날에 그렇게 나눠져 있구나. 아, 이게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가야 대학부에 가고 네. 정말요? 맞아요.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대학으로 하다 보니까 신분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사회적 야, 정체성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로 하면 이때까지 계속 같이 고등부 이렇게 맞아요. 했던 친구들은 다 그러니까요. 대학부 갔고 저만 청년부로 가니까 이제 청년부에는 이제 이런 형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형 그리고 시집 안 간 누나 그리고 친구들끼리도요 대학 간 친구들은 대학 간 친구들끼리만 연락하고 재수하는 친구들은 재수하는 친구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묘하게 아니 뭐 일반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리고 아예 그것도 아닌 친구들은 아닌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 나뉘어서 연락들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존감이 없으니까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피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뭐 교회 안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때.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랑 점점 이렇게 뭐 대배만 참석했다가 얼른 빠져버리고 예, 예. 청년부로 안 가고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엄마 그 똥멍청이 듣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아, 난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마지막으로 보루라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도 날 부끄럽게 생각하고 네네. 아, 난 인간의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근데 뭔가 어둠의 느낌이요. 저를 바닷가 한라산 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예. 저를 바닷가로 이렇게 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방파제에 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예. 죽고 싶다고. 그리고 죽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엄마 아빠가 이제 항상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 그걸 감추려고 이렇게
과장되게 웃기면서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밝은 척. 맞아, 밝은 척. 맞아요. 맞아, 맞아. 계속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아멘. 이렇게 계속. 네.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있어. 진짜 좀 외로운 애들. 네, 네. 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관심 받기 위해서. 예. 제가 정말. 아 예. 참 진짜 그런 집사님 정말. 아 이거 좀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또 애들이 웃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또 거기 또 덤블링 한번 하고 또 예. 예, 아버지 이것도 한번 해주고 주여 띠비리비리 이런 것도 한번 해주고 또 예, 기도원 또 예, 기도가 있거든요. 예, 기도원 기도. 그러면 기도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도원에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아버지 이러잖아요. 네. 기도원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아, 목소리 톤 자체가 다르죠. 미리미리미리미 주여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 있어. 맞아.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게 막 그런 거 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아 오빠 너무 웃겨 아~ 너무 재밌어 이러니까 잠깐 제 슬픔과 안 마주치고 아~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공동체를 벗어나서 집에 갈 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파집이 올라갔을 때 어때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아, 전화를 했죠. 어~ 되게 친한 친구한테. 예. 근데 제 맨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야, 나 너무 힘들고, 아. 나 너무 죽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신앙적인 모습이나, 예. 삐리비리 한 거. 삐리비리, 이거, 예. 이거 보여주고. 근데 제, 그러니까 마치 여성분들이 메이크업 전혀 안 한 모습을 남한테 보여줄 용기가 언뜻 나지 않는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죽고 싶어. 그랬더니, 어디야? 지금 내가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던 대로 해. 왜냐면 이제 이거 계속 했으니까. 아, 이거 왜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와가지고 근데 원래 찐친은 원래 이렇게 네, 말하는 거죠. 맞아, 맞아.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순간 제가 멋쩍어진 거죠. 아,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항상 내가 가면 그 공동체가 막, 막 이렇게 되는데. 아, 나는 이때까지 가짜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몇 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보면서 또 내가 야 그럼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뭔가 아 너무 부끄럽고 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죽자가 아니라 뭔가 뒤에서 저를 미는 거예요. 진짜로 바다로. 그래서 이렇게 빠질 뭐 이러는데 정말 기적처럼요. 제 한 왼쪽으로 20m 있는 예. 그 난간에 예. 젊은 여자가 그 여자도 빠지려고 그 여자 방파제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으시고 머리가 이렇게 짧으시고 예. 이게 되게 이렇게 젊으신 여성이었어요. 예. 근데 머리 짧고 위아래로 치마에 한복 같은 걸 입었는데 그분은 이제 겁이 나는지 이제 인당수에 빠지는 것처럼 이게 이 치마를 자기 얼굴로 딱 가리는데 안에 이렇게 또 얇은 치마가 또 있었고 네네. 근데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니 앞으로 탁 자기가 던지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렇게 방파제에 앉아 있었고 그분은 서 있었거든요. 어. 제가 오! 이렇게 하고 딱 봤는데 이게 공중으로 툭 그 여자가 몸을 던졌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처럼 중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무슨 신앙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데 여기 못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 듣는데도 무서운데. 네. 그때 무서워서 못 죽겠어. 그때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네. 새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전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헛걸을 본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강연 때 꼭 그 예. 말씀을 드려요. 예. 이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면 예. 여러분 강연은 이제 5분 남았고 저는 5분이 지나면 그때 제가 봤던 영상처럼 제 영상은 여러분 머리에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때문에 안 죽었는데 혹여나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죽지 마라.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또 어떤 그런 계기가 됐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 이후에 이제 삼수에서 대학을 가시는데 성악을 하셨네요. 군대 제대하고요. 예, 제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노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미션을 통해서요. 네. 예. 그리고 시스터 액트를 통해서. 시스터 액트, 예. 네. 내가 음악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소개해 주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군대 제대하고 예. 처음에는 이제 음악할 용기를 못 냈죠. 왜냐하면 전 또 고등학교 또 공고 나왔거든요. 예. 공고 나왔고 이제 집에 돈도 없고 뭐 음악적 예. 배경도 전혀 아니고.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고요한 시간이 되면 저를 찾아오셨던 그 소리가 또 찾아오실 것 같더라고요. 아. 너는 왜 내가 너 청소년 때 네 마음에 노크를 했는데 너는 왜 반응을 하지 않았니? 네. 그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소리가 내가 언제 너보고 열심히 살라고 그랬니? 반응을 하라고 했지. 너는 왜 비겁하게 살아놓고 열심히 살았다고 나한테 자꾸 핑계를 대니? 내가 너한테 성공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이루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마음에 노크를 했을 때 반응을 하라고 한 건데 근데 이게 1초 안에 다 시뮬레이션 돼서 들리더라고요. 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나이 먹고 그분의 음성이 그렇게 찾아올 때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서 못한 겁니다. 이 말을 하려면 죽을 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음악대학을 준비하겠다. 네. 그리고는 이제 취직을 하고 음악대학 준비를 한 거죠. 아, 레슨 받으시고요. 저희 제주도 교회 성가대 집사님의 친동생이 예. 경희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었어요. 아. 예. 왕광열이라고 이제 저한테는 입시 선생님이고 예. 이제 2년 형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살 많은 그 형한테 내 동생이니까 가서 레슨을 받아봐라 그러셨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예. 이제 그 선생님 입시 선생님한테 이제 5개월, 6개월 받았던 것 같아요. 아, 6개월 하고 성악과를 가요? 아, 굉장히 잘하셨나 봐. 원래 타고나신 재능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이거 책을 써야 된다. 네. 제목은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아, 그러니까 정말 진짜 아니라. 은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시원 총무했었고 그래서 사실 뭐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고 네. 입시곡 딱 세 곡 준비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보통 유명한 교수님께 레슨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비 소집일 날 예. 이제 20명 모집인데 한 180명이 왔더라고요. 경쟁이 근데 이제 성악하는 애들 다 막 이렇잖아요. 예, 예. 맞아요. 저는 막 그때 63kg에서 막 칼도 막 이렇게 빠지고 막 예. 고시원 총무하면서 이제 하니까 근데 이제 막 목소리도 막 이러면서 쭉 예. 보였는데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다 맞아요. 목소리 톤이 그러셨어요. 제가 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교수님한테 레슨 받는 거라는 거. 저는 광열이 형한테 레슨 나 광열이 형한테 레슨 받아. 근데 이제 또 자존심이 세고 또 이제 네네. 군대도 갔다 오니까 네. 저희 그 입시 선생님 이름이 왕광열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왕 교수님 제자입니다. 있어 보인다. 왕 교수님이니까. 네. 그랬더니 내가 서울 소재권 웬만한 대학 교수님 다 아는데 왕 교수님이라고 내가 모르는데 네. 어느 대학 교수예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왕 교수님. 그리고는 이제 그날 알고 나만 학생한테 레슨 받았구나. 그걸 처음 안 거죠. 입시 며칠 앞두고. 아니 이게 접수하러 올라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뜨겁게 올렸어요? 그때는 이제 또 사람이 또 뜨거운 기도는 아쉬울 때 하지 않습니까? 간절하죠. 뭔가 정말 큰 뭔가를 앞두고 또 네. 또 하나님하고 또 딜도 하고. 딜도 하죠. 네. 하나님 제가 이제 예. 또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신앙이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오늘 와서 보니 대학 입시 합격하는 건 기적과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합격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 방향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합격시켜 주십시오.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네. 갑자기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렸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들어요. 근데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와가지고 고시원 총무하면서 진짜
막 여자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 여자 그 목욕 부스 막 네, 거기 네, 막 네, 네.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 막 네. 이런 거 막 하고 엄청 막히죠. 아 이거 하면서 이 개고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해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떨어지면 아씨 나도 몰라 그때는 하나님 뜻 뭐가 이렇게 어려워 씨. 그때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할 수 있을 범위 안에 거 알아서 하겠어. 이게 대사로 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냥 0.001초 안에 탁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네. 질문 하나에 그리고 제가 저를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렇게 하겠고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렇게 반응한다. 저는 구시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1월 1일을 금식하면서 네. 상당한 자기들만의 종교적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네. 야, 누가 이렇게 기도하나?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뭐 목사님도 안 해, 이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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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사님도 새벽 기도 저번에 빠지시더라고. 장로님도 안 나오시고. 근데 뭐 항상 우리는 청소년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바리새인 같은. 난 종교적으로 난 11조도 하고 예. 나는 주일날 사 먹지도 않고 막 한 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의가 어린 나이부터 엄청나게 그렇겠네요. 이렇게 우월감이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는데 그렇겠네요. 사실 신앙이라는 건 종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예.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비로소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제 그게 나타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약간 어떤 파산 신청된 느낌?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차피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네네. 제가 어떻게 5개월 공부해서 예, 예. 서울 소재권 안에 있는 음악대학을 들어가겠어요. 네네. 그러면 예중 내고 나온 애들은 다 그렇죠. 서울대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신학교도 예전에 또 서원도 했잖아.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너 했는데 너 그럼 해야지. 예. 그럼 신학교 가야지. 근데 그때 제가 또 저의 참 추잡한 욕망을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신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간지나는 신학교 가가지고 좀 프린스턴이나 퓨러 뭐 이런 데 예. 미국 쫙 이렇게 가지고 예? 코스 쫙 밟아가지고 예. 국내에 들어올 때 금이황 환향 예. 예. 이름 있는 몇 개 교회 딱 되면 알만한 교회 막, 네. 막 영성과 지성과 음악과 막 네. 위트를 겸비한 미국에서 온 제임스 킹 목사님 그러니까 그 상이 저한테 머리에 있더라. 그 어린 나이 예, 예. 예. 근데 저는 공부를 못하잖아요. 예. 네. 공부를 못하니까 국내에 괜찮은 신학교에 갈 실력도 안 돼. 예. 그럼 나는 그냥 교단 인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지하철 옆에 그 건물에 있는 신학교. 네네네. 그래도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 왜? 간지가 안 나는 거예요. 나 퓨러 가야 돼. 야, 신앙을 가장한 욕망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정직하지도 못한 거거든. 자기 실력대로 해야 정직한 건데. 그렇죠. 자기 실력대로도 안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하고 딱 둘이만 있는 느낌일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네. 다만 그분 앞에 제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학교는 떨어질 게 뻔한 분이니까. 네, 네. 제가 하나님 제가 제 실력에 맞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아 이제 나 진짜 페라리 타고 새벽기도 가려고 그랬는데 다 끝났네. 네, 진짜. 아 진짜. 아. 다 끝났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실까? 예. 하나님 제가 저의 분수에 맞는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순결한 걸 드리면 좋은데 정말 하자 있는 걸 제가 드리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예. 아, 참. 아, 난 신앙도 없고. 예. 이때까지 기도한 거 다 헛방이고. 예. 뭐 이거 난 뭐지 이게? 야, 참. 이제 그게 이제 입시 뭐 한 2, 3일 전이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입시를 본 거죠. 예. 이제 그런데 합격을 한 거죠. 절대 신학교에 못 오게 하셨군요. 나는 아, 신학교에 올 사람이 아니야.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죠. 어, 거기 가 있어. 하나님 정확하신. 어, 절대 신학교 오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건 또 처음입니다. 정말 뭐 정말. 신학교 물 버릴까 봐. 네. 아, 어, 요즘에 페라리 타고 왜 잘 되는지 알겠습니다. 너 페라리 타고 신방간 생각하고 했지. 너 절대 오지 마. 너 다른 학생들까지 물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네가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사업가가 되거나 음악가가 되거나 하나님은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번도 그냥 당신과의 관계만 말씀하실 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제일 중요시 여기시는 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형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네. 실질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 제 그 어떤 뭐 신앙이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 저의 민낯을 저는 이제 결정하는 순간에 봤고 네. 또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죄송한 거죠. 네. 네.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데 네. 너무 찌끄레기로 결국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렇네요. 이런 절대자분이 왜 이런 나의 찌끄레기를 받으셔야 되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앙보다는 죄송함 네네.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게 기적적으로 사실은 합격을 네. 하시고 나서 네. 음악으로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또 있으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결국에는 또 소통 전문가로 전향을 하셨어요. 이렇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음악 대학에 들어오는 왔는데 문제가 막 생기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예. 이제 음악의 기초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친구들은 예중 예고도 나오고 어려서 보통 피아노를 치니까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악보 같은 걸 이렇게 대학생들 옆에 이렇게 네네네. 간지나게 끼고 다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바이에를 쳤어요. 바이에 그 피아노 학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피아노 초등학교 아~ 대학교가 아니라 네, 처음 이제 아, 왕 교수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왕 교수님. 네, 그때 피아노는 자기가 배워왔어야 되는데 네. 이제 친구들은 모차르트인데 저는 너구리하고 다람쥐가 그 미끄럼틀에서 둘이 친구인데 이렇게 8분음표를 들고 이렇게 아~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어. 그러니까 네. 이제 교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 사이로 인해서 네.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은 세지고 네. 거기다 군대도 갔다 왔고 네. 나이도 많고 네. 또 지방에서 왔고 또 그러네. 서울 애들이고 그렇죠, 또 그렇죠. 부잣집 애들이고 난 아. 가난하고 그러니까 온갖 이 심리적인 게 이게 다 올라와서 네. 이제 목소리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네. 아니라 안녕하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악가 아, 일부러 힘줘서 네. 이거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히히히뭐 이렇게 김밥 처음 가서 닭광 떨어졌습니다. 미히히히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오페라라는 게 이제 말이 시가 되고 네. 시가 노래가 되고 네. 노래가 이제 오페라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말은 삶에서 왔고 네. 그러니까 삶이 말을 만들고 말은 글을 만들고 네. 글을 농축하니 시가 되고 시에다가 음정을 붙여서 노래가 되고 노래에 연기를 붙여서 오페라가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이 끝 단계를 배워버린 거예요. 예. 마치 신앙을 책 보고 배운 사람처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돈 많은 동기들한테 지기 싫으니까 군복 입고 다니고
네. 아. 학교에 2년 동안 군복 입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여자 동기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 오빠는 제대 안 하냐. 미 미 항상 이제 군복 입고. 네. 또라이다 또라이다. 아. 제주도에서 또라이가 하나 왔다. 아, 아주 유명하셨겠네요. 네. 그리고 눈에 항상 힘주고 다니고. 아. 예. 눈썹도 진하신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래 성악과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계기가 됐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사실 노래와 신앙 다 똑같이 사랑이잖아요. 대부분 네네. 다 사랑을 노래하고 예, 예. 사랑을 바치고. 그래서 이제 슈만의 헌정이라는 비두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고통. 그래서 막 To mine is ill, to mine heart. 노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예고 애들에게 공구를 네, 지기 보여줘야 돼요. 지기 싫고 예. 나이도 많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군복 입고 항상 눈 이렇게 레슨 받으러 온 거죠. 네. 그랬더니 교수님이 노크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노크하라고. 눈 노크하라고. 노크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노라고. 근데 그때는 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여주는 거지 음악을. 예. 무대에서. 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해 그러면. 그리고 선생님이 반주를 딴따라단 따단딴딴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Two minus ill, le two mine hertz 이렇게 해야 되는데 Two minus ill, le two mine hertz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예, 예, 그때 예.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갑니? 되게 옆에서 보는데도 엄청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군복 입고 또 그리고 이제 군복 입고 그리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때 이제 블라인드를 여니까 학교에 가을이 왔는데 네. 저보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을이 보이니? 그러시더라고요. 가을 보여? 가을이 보이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나가 이 자식아. 넌 노래해도 안 돼. 나가서 가을 보고 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음악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네. 음악은 보여지는 거야. 노래가 들려주는 거니 노래는 들려지는 거야. 아 맞네요. 네가 음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건데 예. 너는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몸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고음에서 외치고 지르고 어쩜 그래? 사람은 사는 것처럼 노래하는 거야. 나가. 결국엔 나가. 넌 안 돼. 나가. 나가서 가을 보고 와.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1년 있다가 깨달았어요. 보여주려는 마음을 놔야 실질적으로 힘이 빠지고. 예. 아 근데 그건 기술 이전에 나의 삶의 태도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고, 내 철학이고, 네. 내 존재론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네. 그걸 제 몸에 계속 노래에 실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자존감도 오르고, 나는 내 소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삶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아,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목소리를 레슨하면서 이런 내면 세계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 네. 이제 그래서 레슨을 이제 무허가로 하게 된 거죠. 그 왕 교수님처럼. 네, 무허가로. 예. 야매로 이렇게. 예. 처음에 이거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니까 예. 교회에서 제가 중창단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갑자기 제가 무슨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 자기가 전공도 안 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해? 예. 이럴까 봐. 중창단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청년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중창단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발성 좀 알려주다가 뭔가 그러면 자 소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바람이 성대를 걸쳐서 나온 거잖아요. 예. 바람이 헬라어로 영혼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리에서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은 이러지만 그때는 이게 뭔 소리지 하면 이 갑자기 또 이제 합창단 연습으로 갔다가 또 이제 분위기 되면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했다가 뭐 이런 막 그 얼토당토하는 시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회복이 생기셨고 아니 그 소통 전문가로 하셨 성악도 하셨는데 보니까 기독교학과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까지 오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전공이 아닌데 네네. 이제 서울 여자대학교에 네. 이제 그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요. 예. 그때 이제 보통 여기가 기독교 학교지만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다 대고 기독교 얘기를 하면 예. 반감이 엄청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특강을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막 약간 콘서트처럼 막 이렇게 한 천 명, 이천 명이 좋고 예, 이러니까 좋아요.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예.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예. 계신데 네, 네. 장경철 교수님이 보시고 이제 학생들 그 반응을 보고 강연을 예. 듣더니 대학에서 수업을 좀 해주라.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성악 전공이어서 예. 뭐 모릅니다. 예. 어떤 수업을 할까요? 했더니 기독교 개론을 해라. 어렵잖아요. 개론을. 제가 기독교 개론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건축학 개론은 들어봤는데 기독교 개론이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하는 뭐 제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네. 당신 말이 모두 다 기독교적 사상이다. 그러니 개론 수업을 해라. 예. 그래서 이제 무허가로 이제 특채로 이제 교수 임용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교목실 소속 교수로 예. 이제 기독교 개론을 하다가 예. 체플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체플도 학생들이 체플을 싫어하니까 예. 체플 할 때 막 핸드폰 보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15분만 강연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한 거를 빔에다가 띄워줘요. 네네.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예.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예. 그럼 이제 제가 그 질문이 좋으면 바로 현장에서 그 질문을 딱 하고 너무 좋은 질문이다. 오빠가 군대에 간 건 찬스다. 새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라 오빠를 좋아했는지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 그럼 이제 그 여학생이 우리 여학생 어디 있어요? 대화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 들고 마이크를 잡고 둘이 얘기해요. 1,400명 중. 이야. 그러면 우리 여학생 그 오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교수님 좋아하는 거하고 좋아 보이는 건 어떤 차이예요? 질문 너무 좋다. 네. 좋아하는 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네. 근데 좋아 보이는 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다. 예. 오빠가 군대에 간 거는 우리 여학생이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할 의지나 감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다. 우리 여학생은 오빠를 좋아했냐 좋아 보였냐. 네. 그럼 여학생이 다 생각해. 그렇죠. 좋아 보였던 것 같아. 의지가 없네요. 네. 의지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오빠에게 편지를 써라. 하얀 용지에 끝이라고 써라. 이제 그러면서 예. 윤동주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예.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안 되는 반어법적 비유가 있다. 예수는 고독하고 힘들었던 사나이 첨탑 위에 저 달린 네. 그렇지만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인간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 건 자기 생명인데 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는 고독했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바꾸고 싶은 대상이 있었다. 네. 그걸 성경은 우리 여학생과 저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이다. 최고의 기독교 개론이네.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연애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게 연애 얘기인데 예. 이게 기독교적 메시지니까 맞아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랑 사겨라. 그거는 사랑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 대가를 지불할 만큼 가치를 느끼는 남자를 만나라는 거다. 그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물건의 값은 예를 들어 이 양을 저희가 가치를 매기는 건 네. 이 양을 얼마에 주고 사냐거든요. 이 소품 양 제가 딱 봤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건 한 뭐 2만 원, 예, 2만 원도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뭐 15,000 원입니다. 네, 네. 자, 그럼 15,000 원인데 그러면 이 양은 15,000 원 값이잖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그리고 기독교 개론에 의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네. 그 자신을 또는 자신보다 더 아까운 자기의 자식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를 매기신 거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했고
수많은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저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은 당신과 당신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정확하다.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다. 예. 이걸 이제 연애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다 어렵지 않게 그렇죠. 이해하죠. 맞아요. 네. 그렇게 비교하면 이제 졸지 않죠. 안 졸죠. 다 집중하죠. 졸 수 없죠. 오빠 얘기엔 졸지 않습니다. 그럼요. 갑자기 그냥 교회 얘기로 치고 들어가면 이제 졸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오빠하고 매우 실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내 삶과 적용이 된다고 딱 느끼는 순간은 졸음이 안 와요. 근데 계속 성경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는데 나랑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모를 때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은 계속 성경 얘기만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오빠 얘기와 적용을 하니까 그렇죠. 번쩍 들게 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늘 강연을 하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연하셨잖아요. 그럼 좀 지치고 힘들고 위기가 오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열정기가 전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네. 막 그냥 재밌고 그냥 신나고 예. 그리고 이게 약간 그래도 제 나름은 선교사님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맞춰 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에 문제가 좀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목소리도 이러지 않았었어요. 예. 그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김창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네. 목소리도 그런 거였었어요. 아. 그냥 어떻게 보면 찬양 인도자 중에서도 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냥 자기의 목소리로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쪽 전통적 그 뉘앙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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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모든 삶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네, 할렐루야. 있어 있어. 네. 맞아요. 그 맞죠. 온 이게. 예. 사역자들 억양이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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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이게 그게 강사용, 교수용 그게 돼 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어쩌면 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올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했고 네. 또 그게 또 경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네네. 진심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김창옥은 없어지고 예. 뭐 강연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 이름은 없어지고 타이틀 그렇죠, 그렇죠. 뭐 연예인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예.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네네. 아니면 대한민국의 엄마들도 수없이 많이 그랬다고 네네네 맞죠. 그래서 이제 아 나를 좀 찾아야 되는데 라고 예. 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 배우 일을 단역으로 나왔었죠. 예. 그때 어때요? 연기를 하는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만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에서 나를 잃어버린 건가 잊어버린 건가. 아.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네네. 사명감에 네. 그러니까 제가 돈 벌는 것 때문이었으면 그만큼 열심히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제가 보기엔 신앙에 의한 종교적 그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죽음도 불사하기 때문에 네. 근데 내가 돈만 벌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을 텐데 네. 내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고 예.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고 예. 그러니까 너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계속 승전보를 울려야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야 내가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할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알고 보니까 기도 오래 했는데 신앙도 없고 강연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우울증 걸리고 예, 예. 아 그럼 내가 이게 더 부끄러운데 내가 더 기독교에 누를 끼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새롭게 와서 계속 섭외가 몇 년 전부터 왔을 때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적합 어렸을 적부터 정말 그런 오프라인 불쇼 같은 느낌이지만 네, 네. 제가 그 자리에 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양하셨군요. 사양하게 된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은 사실 뭐 이번에 그럼 이번에 왜 나왔냐? 예. 라고 한다면 원래 제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예, 예, 예. 하고 여기 김현정의 뉴스쇼에 네. 제가 한번 라디오를 하러 왔는데 네. 담당 PD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담당 PD가요? 네.
어,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근데 되게 피디님이 여성분인데 젊으시어서 예. 예. 약간 대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보고 이제 새롭게 하셔서 조금 출연 예. 해, 생각해 주시면 어떠겠냐고 예.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피디님이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내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 제가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랬던 거죠. 아, 왜 장세정 PD가 아주 큰일 하셨네요. 실명 거론. 네. 너무 훌륭하네요. 닥스TV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 네. 이번에 결혼했고. 아까 초반에 그 아버님 이제 총각장이 있으셨던 아버님 네. 말씀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아버님하고 소통이 어땠을까요? 아버지하고 좋아진 계기가 생겼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낳았던 이유가 예. 뭐 비겁한 변명 같지만 네.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아빠 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랑 또 뭐 결혼 문제로 또 뭐 다투게도 되고 뭐 예. 왜 결혼 안 하냐 막 화내시고 예. 저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할게요. 뭐 이러다가 또 이제 아버지 또 언성 높아지고 다른 집들도 다 그렇죠, 뭐 보통.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예, 김창옥입니다 했더니 뭐 치과래요. 그래서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임플란트 하러 오셨는데 예.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아, 미리 가시기 전에 전화하신 게 아니고 아니, 치과에 네. 가셔서? 현장 가셔서 어, 그러니까 누우셔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저 우리 막둥이 번호인데 네, 네. 돈 낼 수 있냐고 물어보랬다는 거예요. 저희 자식이 여섯 네. 명인데 좀 약간 좀 생뚱맞은 뭐지 이게 어. 이게 뭐 몰카도 아니고 예. 제가 얼마 나왔습니까?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입 임플란트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 좋은 걸로 오,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 아, 네. 최고로 근데 제가 임플란트가 저는 비싼지 몰랐거든요 예, 근데 그게 수입 임플란트가 또 여러 개 하니까 예. 가격이 꽤 나오죠 꽤 나오죠 보험도 안 되고 예, 근데 저보고 낼 거네요 예. 어 이게 뭐지 제가 아, 예. 어. 제가 할게요. 네. 계좌번호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갑자기 그분이 근데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이러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 귀가 안 들리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예? 저희 아버지 귀가 안 들리는데 어? 진짜?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받고 내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막 이분도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어. 뭐라고 뭐라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예. 그렇잖아요. 예. 네. 제가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이때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잖아요. 예, 영화처럼. 예, 예.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 핸드폰 주면서 예. 하나님이 전화하셨는데 받으시래요. 어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다이렉트로 내가 통화를 하는 건가? 예. 그냥 아버지하고 전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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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전화 이렇게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말하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소리를 크게 하거든요. 예, 예. 전 그냥 가만히 있고. 전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생애 최초로 뭐라고 말하는지. 예, 예.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창욱이니 나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이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게 짧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막 성장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씩은 해야 돼.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생각으로 계속 자랐는데, 네네. 막상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 그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저기 일해서
키웠으니까 돈 내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냥 당신 말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아버지 몰래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미안하다 그 한마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첫 소리. 아버지다. 처음 전화너머로 들었던 첫 그렇죠. 메시지. 아버지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네. 성경에서 인간을 부르시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인.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 좋아져서 네. 원래 이제 돈 엄마한테만 드렸는데 또 아버지한테 드려봤었죠. 또 윷놀이로 사회 환원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회를 생각하시고 사람은 이제 변하지 않죠. 갑자기 변하시면 아프신 거예요. 이제. 계속 웃기시다 갑자기 울리셔가지고 아, 털 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 아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것도 엄마 모르는 돈. 그래서 이제 엄마 몰래 돈을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뀌시더라고요. 예. 집에 왔다가 서울 가는데 예.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대요. 엄마는 안 나와. 무릎 아프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생애 최초로 단둘이 공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돈 이렇게 준비한 거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쓰세요. 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보통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네. 네. 엄마 저기서 울고 있으니까요. 네. 엄마 아유 울지 왜 울어. 뭐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울라고 그러면 공항에 나오지 말라고 몇 번을 저는 어려서 엄마 우는 걸 많이 봐서 세상에 모든 여자가 우는 걸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아버지가 나오셔서 제가 이걸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네. 저기 아버지가 저를 딱 보고 계시면 눈이 마주치잖아요. 네. 그럼 제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네. 울 이유가 없는데 네. 그래서 막 영화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런 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가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거기서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권 넣었는데 신권이 뭉쳐 있어가지고 안 넘어가니까 잘 안 세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찹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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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저희 아버지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와. 그래가지고는 예. 돈 다시 쓰니까 예. 저는 이제 어이가 없어서 야 진짜 어이가 없으시구나. 근데 아버지가 돈 다시 쓰더니 저희 아버지 이제 평생 노동자로 살아서 이렇게 자켓을 안 입고 예. 보석 잠바를 입고 다니시거든요. 예. 가을 되면 예.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연극의 한 장면처럼요. 공항에 수많은 전등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비추는 것처럼 보이더니 예.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 왼쪽 어깨가 되게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꺾어서 걸으시더라고요. 예. 엄청 몸이 좋으셨던 분인데 제가 아버지 뒷모습을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처음 보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직원의 뒷모습이 보이면 진짜 리더가 되신 거고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면 네. 동거하다가 부부가 되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또 좋아지고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원래 엄마하고만 앉거든요. 예.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예.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희 장군님한테 아.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허구해주고 예. 이런 기합 빠진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엄마하고 앉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 다음에 또 가서 아버지를 딱 안아드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 품에 안겨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첫 번째는 이 남자가 엄청 긴장하는구나. 두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힘든 일을 했구나. 그게 이렇게 스캔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얼마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저녁에 주무시다가 남자들이 새벽에 화장실 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마다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아버지를 데리러 온다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제 치매가 시작되셨대요. 근데 조금은 덜 슬펐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도 하죠. 아들에게 네. 하셨고 저도 아버지를 안아봤고 그래서 슬프지만 덜 슬프더라고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엄청 슬펐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늘 저희도 요즘에 왔어요.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서야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와의 소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소통 전문가가 되셨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나 자신은 내 자식과 내 아내와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원래 딸하고는 사이가 좋았고요. 엄마가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게 딸한테 이렇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더라고요. 예. 이름이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은혜하고는 좀 이상적 그 부모 자식 사이 뭐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은혜도 막 저한테 오고 저는 막 은혜야 은혜야. 근데 이제 쌍둥이가 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걔네는 아버지하고 저의 관계가 얘네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멋졌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3살, 4살 되니까 뭐 막 문제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장난치고. 이제 은혜가 이제 문제 일으키면 은혜야 아빠가 치워줄게. 걔네 쌍둥이가 그러면 4살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언제까지 그럴래? 저는 무조건 해병대가. 알았어? 정신 바짝 차려. 공감해주죠. 아니 온도 차이가 너무 크지.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어색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네네. 또 남자애들한테는 또 그게 그냥 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말을 배우면서 저한테 아빠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은혜는 아빠! 막 이렇게 오는데 쌍둥이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다가 딱 이 비둘기처럼 둘이 이렇게 있다가 예. 은혜 아빠! 은혜 아빠라고 은혜 아빠라는 거예요. 정말요? 네. 와. 그죠?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다가 야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애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한 결과 원장님이 아버지와 아동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소통 강사다. 저 소통 강사인데. 그래서 저보고 어린이집에 상담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이게 웬 망신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내가 이게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유전되고 학습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 애들이 크면 문제가 더 일어날 거. 애들은 나를 내가 아버지한테 느끼는 감정에 또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 네. 아 이제 연기라도 해야겠다. 네. 근데 그 연기라는 게 되게 희망적인 말이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보통 그럴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해야죠. 네. 사랑하십시오. 네. 근데 사람이, 인간이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하던 방식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익숙해진 방식이에요. 네, 네. 또는 길들여진 방식이라고 말해야죠. 예.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없으니까 이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하는 멋쩍으니까 엄하게 하고 예. 그러면 여기서 연기를 하는 연기라고 생각해야 원래대로 돌린다. 그래서 이제 은혜 안을 때 얘네들한테도 얘들도 일로 와. 근데 이게 안 감기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이게 감기는 거예요. 마치 가면을 쓴 게 피부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은혜 아빠라고 안 하고 한 세 달 지나니까 김창옥 아빠라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지나니까 아빠라고. 아빠라고. 그리고는 이제 애들이
한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첫 문자를 그래서 제가 갖고 있게 됐었어요. 보통 갑자기 문자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구독자 몇 명이에요? 아~ 저보고 이제 애들이 요즘 그 빠르니까 그렇죠, 다 제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자기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빠 몇 명이야? 그랬더니 뭐 그리고는 이제 애들이 그때 어디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빠 니네 제주도 오면 오토바이 태워줄게.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전 안 타요. 오토바이 타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글 모르시거든요. 예. 제가 엄마랑 문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랑은 통화를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내가 아직도 어색하지만 아이라고 하는 이 친구랑 이렇게 문자를 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게 어색하고 낯설고 신기하고 뭐 그런 여러 생각 그런 게 좀 들더라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강연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좀 말씀 전해주시고요. 우리 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전 통성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면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피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네네. 통성기도의 장점이 있는데 어쩌면 내가 통성기도를 막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외면하는 방식 아닌가? 어쩌면 고요함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맞대면인데 그 맞대면이 싫고 어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뜻대로 할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역설적으로 막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내 협상할 걸 또 드리고 그리고 나는 내가 되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길진 않아도 오히려 짧게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우리는 그 고요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고요해지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뭐 그때 고등학교 때 통성기도의 그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침묵으로의 맞대면 그거를 어색하더라도 뭐 연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는 오히려 그 시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오히려 맞대면하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져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참 신앙과 좀 거짓말하지 않는 뭔가 그 본질에 이렇게 맞닿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받아적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은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오히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더 많이 은혜 맞아요.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요. 나눠주신 이야기 중에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게 노래에 비유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신앙 안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 했어요. 맞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타이틀 타이틀을 만들려고 하고 멋진 직업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맞아요. 시간이었습니다. 박영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설교 준비할 때 그 성경 주석도 보고 또 그 말씀을 미리 하신 선배 목사님도 영상도 보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김창옥 강사님 영상을 많이 봐요. 아. 설교 준비하면서. 아. 네, 왜냐하면 많이 따라 하시는군요. 예. 네. 네. 저는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요. 아, 사실은 그래요. 예전에 뭐 만사형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바시 그리고 지금 김창옥 TV까지 너무 우리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이 그래요. 사실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네, 앞으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강사님이 진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행복하시고 그럼요. 또 강사님도 힘들면 힘들다, 네, 지치면 네. 지쳤다 이런 맞아요. 또 표현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잘하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언어의, 그러니까 스피치의 은사보다는 공감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죠. 느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살면서 공감을 했던 이야기들, 내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이야기, 내가 남녀, 부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간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 공감들을 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구시기도회라는 정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거치시면서 그 경험하고 공감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와 공감들이 이렇게 지금 사실 현대를 살면서 갈증을 느끼고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느끼는 대중들에게 물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늘 우리 경험하지만 우리 다 처음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아버지인지, 어떤 것이 옳은 남편이지, 부인인지 잘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만 하라고. 근데 살다 보니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를 때 우리 강사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저에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시고 또 네. 위안도 주시고 치유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또 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메시지 전해주십사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또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항상 TV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